왔습니다. 오늘은 리뷰 고모가 아니에요. 차 언박싱. 오늘 다른 사람들 차가 아니에요. 차 언박싱 하는 날이에요. 제가 레이를 뽑으려고 하다가 GLS 250을 뽑게 되었어요. 7인승. 저는 차박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리고 조카들이 남자애들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좀 큰 차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UV를 찾던 도중 가성비 값 1억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뜯는 오프닝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에서는 저렴하지만 나는 벤츠다 이러한 느낌을 자아내게 해주는 벤츠 마크가 있어요. 아, 처음 받았을 때 좀 이 마크 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박스카야. 렉스카 같은 느낌이 드는 박스카예요. 그렇지만 벤츠라는 거. 자, 일단은 외형 한번 저 쭉 살펴볼게요. 저도 크게 막 알아보지는 않아서 한번 쭉 저를 따라 가보실게요. GLS를 한번 리뷰했잖아요. GLS 축소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 사이드 스포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 스텝을 따로 사대로 달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돼요. 어떤 걸 조금 드레스업을 해볼까 지금 엄청 고민 중인데 좀 괜찮은 거, 재미난 것들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면 천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천장 올라가면 되겠다. 사이드 스텝 밟고. 아니, 근데 이게 사이드 스텝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 약간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의 차이가 뭐가 아니야 자꾸 고개 흔들흔들하고. 그것까지 밟고 올라가면 너무너무 그럼 진짜 GLS 베이비인데? 내가 할 거야. 아니 그래, 여기 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일이니까. 차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리고 쭉 무난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 미니 GLS인지 알 것 같아. 후미가 비슷해요. 라이트도 그렇고 전체적인 생김새가 비슷해. 근데 조금 축소해놓은 미니 그런 거 한번 열어볼게요. 이 차가 7인승이에요 그래서 트렁크가 진짜 협소해요. 나 열어보고 깜짝 놀랐잖아. 일단 벤츠에서 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은품을 받고 어떤 구성품들이 있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트렁크예요. 싫어하냐? 근데 3열을 접어야지 트렁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3열 언제 접노 이거? 안에서 접어야 되나? 우리 접는다고 몰라. 이제 3열을 이게 잘하죠. 벤츠 우산 2개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청소 세차용품을 알뜰하게 챙겨주셨더라고요. 세차 열심히 하셔야겠네. 전 힘들어서 돈 주고 맡길까 싶은데.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준 뭐 책자 같은 게 있네요. 뭔지 아는 사람? 이거 CD인데? 이건 사용설명서. 알뜰하게 진짜 너무 두꺼워서 이거 되게 정복하냐. 그리고 요약설명서. 그래, 이걸 봐야 되겠네. 그리고 점검 및 서비스 정보. 긴급 출동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네요. 이거는 웰컴 패키지라고 하네요. 메르세데스 미 다운 방법. 아, 그리고 이거 벤츠 카드 신청하면은 혜택 받는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마 제휴 카드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쿠폰 집이랑 이런 거야. 이 메르세데스 카드. 아, 카드 왜 멋있다. 이거 새까만색 이거. 스티커도 주네요. 아니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거 하나 넣어놓고. 멋있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다시 넣어. 난 다시 챙겨가야 돼. 아니 그게 그 일단 저기 또 여는 게 하나 있는데. 저 뭐야? 뭘까요? 이게 뭐지? 여는데 이거. 이렇게 그 뭐가 있네요. 이거 짐 가리는 거. 짐 가리는 거. 여기 그거 있네. 그거 삼각대 이거. 사고다스텍 쓰는 거. 안에 뭔지 알게 돼. 이거 아이가 접는 거. 맞네요. 이거네. 이거 접히니까 조금 넓은데 이게 왜 공간이. 이렇게 덮어야 되구나. 덮으니까 딱딱 되네. 트렁크 공간이 접으니까 제법 넓다. 네, 위아래가 높네요. 이거 그거 된다는데. 잠깐만. 이거 리뷰해서 찍어야 되겠다. 차는 발로 차시지 말고. 근데 뭔가 경박스러운데? 딜러 선생님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컵! 오씨, 벤츠컵인데? 커피 타먹으면 맥심. 하나씩 드릴까요? 차를 주시면 안 될까? 받지 마라! 그리고 이거 번호판도 두 개 주셨고요. 이런 번호판도 두 개 주셨고. 그리고 이거 키 이거.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말랑말랑한 거. 젤리키. 실리콘 키 주셨는데 일단 한번 끼워봤어요. 제가 키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앞좌석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하나 둘 셋 뜯으세요. 아이고, 이거 한 번에 안 뜯긴다. 죄송합니다.
끝. 썬팅 아저씨가 선물로 주셨어요. 이걸 나보고 어디다 갖다 쓰라고 주셨는지. 이것도 공짜로 주셨어요. 맨 세대 쓰. 좋다. 그 뭐예요? 뭐 핸드폰 이거 거치하거나 여기 핸드폰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키도 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뚜렷하게 모양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박스도 제가 한번 끼고 뭐 이렇게 해 줬노. 원래 이런다. 좀 그 너무 좀 그거 그냥 그 좀 뭐 묻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주신 거 같은데. 자, 언박싱한 차를 한번 다 찍어 주세요. 그 분리수거 하세요. 아니요, 제 차에서 다 두고 갈 거예요. 네, 제가 다 확인할 겁니다. 자, 차 한 번씩 찍어 주시지요. 이쁘다. 이제 저희 MR을 타고 투데이린 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닐 거예요. 차 오른쪽에 이렇게 마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닐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쌍라이트 한번 시켜주세요. 제가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아, 다들 어때요? 차 어떤 것 같아요? 귀엽네요. 근데 생각보다 차가 크네. 근데 이게 휘발유 차라서 그런지 잘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연비도 좋다고 하는데 아직 그거는 제가 체험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D컷 핸들도 있고 AMG 그런 게 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를 여러 가지 뜯어보면서 살펴보면서 되게 기대감이 커요. 저의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첫 차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 시간을 내서 이 차를 샅샅이 뒤져보고 제가 한번 체험해보고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짜 이거 GLS랑 정말 많이 닮았는데 네. 꼭 다음번에 꼭 불러주세요. 전 재량이 없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GLS와 GLB가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까지 여러분 안녕!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